꿈에도 다 끝났어. 형, 예. 진짜 이게 극명하게 나뉘는 게좀 웃긴 게, 멜론에서는 지금 저한테 욕을 존나 하고 있는데, 이런 병신이 대답을 어떻게 들었냐, 막 이런 식인데, 이런 힙합 커뮤니티에서는 BY도 충분히 엄청난 빅네임인데, 심바에 비하면 쿤디판다, 빅네임, 빅네임, 빅네임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 힙겔만 가도 우리 득보라고 욕 존나 하거든요. 참 웃기죠? 매니아층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 가장 매니아층이 모여있는 곳이 힙합 엘리 같은 데인 것 같고. Congratulations, 형.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얘기하던 게,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카피랩은 그래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아, 그리고 저는 그리고 카피랩을 팔로알토 형의 그, 셀레브레이션이라는 거 있어요. 전야제 믹스테이프에. 난 대표와 지용대만이 아닌 한국 힙합을 내 역사가 증명해. 나의 실력과 진가를. 가짜와 진짜를 세상이 나누는 기준이 성공이라면 난 오로지 내 선택을 믿으리 여기까지 왔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은 세라가는 아니어가지고 질투를 많이 하기보다 그냥 족발린 걸 인정하고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현무 어디 있어요? 저기 지금 군번이었는데 26번 들었어요. 네, 뭐 감사하고요. 저 새끼야 저랑 아들 군번인데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진짜 저 또라이 새끼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외박 갔다 들어오면서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쳐울고. 하고 그러는데 다르지. 그리고 네 인스타에 올라온 건 진짜 네 얼굴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나 보다. 너 족같은 셀카 존나 찍어서 올리잖아, 게이처럼. 그치 안 그래? 난 셀카 안 찍어. 너처럼 병신아. 병신 특 셀카 찍음. 여자 아닌데 셀카 찍잖아요, 병신이에요. 사나이는 셀카 찍지 않아요. 남이 찍어주는 것만 올리는 거예요. 실물 진짜 잘생기셨는데. 감사합니다. 쿤디가 그래서 병신이에요. 근데 쿤디 셀카 잘안 찍지 않나? 내가 이런 걸 주입식으로 교육시켜놨고 잘안 하는데. 저 디젤도 그래서 병신이라고 생각해요. 전제 주변 사람이라고 안 까잖아요. 몸 되게 좋아 보인다고요? 아니요, 제가 막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편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푸쉬업 하고, 뭐, 약간 스쿼트 정도 하고 그냥 그러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진짜 약간 요번에 미국에 제가 인바디를 재면은 항상 평균 근육형 몸무게로 나와요. 근데 단지 체지방이 좀 있을 뿐이에요. 체지방만 걷어내면 저는 근육이 없는 편 아니에요. 근육이 항상 있고. 그리고 근육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떡대가 있어 보여요. 이게 그냥 땡살이 아니라 떡대가 있어요. 군대가 아, 1년이 안 됐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1년 3개월, 1년 3개월. 샤크라마라는 래퍼가 형 엄청 좋아한대요? 그거를 저는 못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몸에 문신 있냐고요? 없어요. 돼지 특 근육 지방 둘다 많음. 그건 돼지가 아니지, 약간, 멧돼지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멧돼지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안 재워도 사랑에 목매도 다 끝났어. 샤크라마라는 래퍼가 그 홍원이가 무례하게 굴었던 그 사람 아닌가요? 뭐 방송이니까 편집됐겠지만 홍원이는 원래 좀 싸가지가 없는 게 매력이네 라서 저한테도 싸가지 없어요 그 새끼. 엊그저께 만났는데 홍원이가 형! 막 이러길래 넌 씨발 연락은 쉽고 개새끼야 왔을 땐또 반갑냐? 이랬더니 예형 저도 반가워요 이러길래 이 새끼 싸가지 존나 없네 이랬더니 그냥 웃더라고. 홍원이 그냥 원래 좀 싸가지가 없어요. 쇼미 가서 경험했던 재밌었던 비하인드 썰? 별로? 그냥 홍이 원래 좀 미친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새끼 지가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 존나 하고 형! 굳이 제가 만나 술을 안 먹는데 홍원이가 굳이 뭐. 어릴 때 아빠가 머리 짧게 시켰대요. 음악하면 돈은 어디서 제일 많이 받아요? 행사죠. 가정교육을 빡세게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가정교육을 빡세게 받으면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저 이거 나쁜 뜻으로 그냥 이 새끼 싸가지가 존나 없어. 홍원이 쓰레기 이게 아니라 그 싸가지 없는 그 맛이 있어요, 사람이. 지 음악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새끼 그냥 지 음악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되게 싸가지 없어요. 그래서 개싸가지인데 저는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냥 가끔 좀 띠꺼운데 전 띠껍다고 얘기하니까 존나 띠껍네 이러면은 그냥 아유 형 헤네시 한잔하세요. 나술 끊었다고 씨야. 하세요. 이게 이 정도 싸가지 없었다. 싫다고 약간 이런 느낌. 음악하면서 가장 뿌듯했거나 감동받았던 순간. 네임즈 나와서 콘서트 했는데 제가 첫 곡을 딱 하는데. 울 뻔한 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제가 창피한 게 아니라, 진짜 저 양심을 걸고 얘기하면, 제가 땀이 진짜 많거든요? 열이 진짜 많은데, 그때 후드를 뒤집어 쓰고 이름들 마지막 곡을 했는데, 더운 거야. 땀이 존나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눈으로 딱 들어갔고, 제가 이렇게 눈을 닦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는 줄 알고, 운 척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사실은 진짜 울지 않았다. 친구가 신바 형 노래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음악 시작했는데 더 잘하고 싶다. 저그 정도로 울지 않아요. 제가 울음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어렸을 땐좀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안 울었지? 제가 마지막으로 운게 언제더라?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그리고 올라오니까 제가 마지막 곡 부르고 눈물을 흘렸다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 땀이 뚝뚝 떨어져서 그런 거였거든요. 이거 후드티 쓰고 있으니까. 힙합트레이너에서 이름들 부르고 울지 않았나? 저안 울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거는 제가 네임즈를 마스터 처음으로 한강을 걸으면서 제가 가사를 전부 거의 전곡에 가사를 썼던 한강 거리를 걷는데 합정 쪽으로 걸어가는 상수에서 그 가면서 딱 들었는데 마지막에 힙합 딱 나오는데 그때 진짜 그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이걸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저는 진짜 제가 인정받고 싶었던 저의 음악 스승, 저의 랩에 영향을 준 사람, 제 애티튜드에 영향을 준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한명 정도 빼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네임즈 앨범을 내고 진짜로 대단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누가 저한테 앨범 병신이라고 욕을 해도 어떤 그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구구절절 누가 나보고 랩이랑 프로덕션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다. 누가 나한테 가사 진짜 이 정도 레벨인지 몰랐다. 누가 나한테 팔로우 와가지고 지금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
누가 나한테 앨범 하고 나서 뭐 같이 하자고 한다 이런 경험 하나 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잖아. 내가 그럴 성격이 아니잖아.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BY가 저한테 진짜로 리스펙트를 제가 봤을 때 BY가 여태껏 존나 뻥이었는데 뻥보다는 좀 친분에 가까웠는데 저한테 진짜 MC로서 리스펙트를 보냈어요. 진짜 존경한다고. 이 제가 네임즈를 만들고 나서. 그래서 네. 표정 보고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감정이 왜 없어요? 저 감정 존나 있죠. 아는 동생이 음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잘하고 현타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안 죽인다. 사실임? 그냥 걔가 뭐 유머가가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우리 홍원이는 저그 매력적이게도 싸가지가 좀 없다. 네. 이제 그렇다고 뭐 홍원이를 막 존나 맨날 만나고 이런 사이도 아니지만 얼마 전에 블루프린트라는 클럽이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갔다가 이제 CGMC랑 같이 홍원이가 왔어요. 저는 BY랑 쿤디판다랑 갔고요. 그 제가 발표된 날이었어요. 그날 홍원이가 형 축하해요 이러길래 씨발 연락은 안 받으면서 그런 건다 보고 있냐 했더니 축하해요 막 이러길래 대답을 하네 개새끼야 이랬더니 매력적이다. 야, 그리고 래퍼가 좀 싸가지 없어. 지거 잘하면 싸가지 없어도 돼요. 저도 누군가 솔직히 말해서 막 제가 어디 가서 막 예의 없고 무례하게 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는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제 주위가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이 사촌 동생 아니 조카 아니 사촌 동생이다. 왜냐면 우리 외삼촌 저랑 딱 20살 나는 외삼촌이 아들을 늦게 낳았는데 그 이제 그제 동생이 어려요. 되게 어려요. 걔는 진짜 아기일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거의 우리 삼촌이랑 내 차이만큼 나요. 몇살 보태면. 그러니까 걔한테는 거의 제가 삼촌이죠. 근데 형이죠. 저는 친척상으로. 근데 사촌 동생이 축구를 잘하는 것도 좋은데, 좀 겸손하고 착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고모부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고. 임재거든요, 이름이. 임재야. 축구 잘하잖아. 좀 무례해도 돼. 좀 싸가지 없어도 돼. 내거 잘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무례해도 될 만한 사람 있어요. 무례해도 돼요. 내가 예의가, 그러니까 품위 있게 싸가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뭐 언제 작업 한번 해야죠, 그러면. 아, 뭐. 기회 되면. 저는 그 정도로는 싸가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좆밥 새끼가 나를 존나 밑으로 보네? 빨아줘야겠다. 이게 생기거든요. 전 그래서 솔직히 이 경쟁 심리라는 거를 위해서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 마음속 깊이 인간으로서 막 벌레로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저 일부러 좀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 새끼 병신이잖아. 존나 못하잖아. 내가 한 500배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주변에서 저를 진짜 다르게 보기 시작하도록 하게 되거든요. 싸가지 없어. 좀 없어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홍원이가 싸가지 없어도 이 개새끼 싸가지 존나 없네 이렇게 하지만 멋인데 나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씻고 잘하고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랩 1년 했는데 어떻게 래퍼 같은 실력 알렸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드럼이 시작해요. 드럼이 쿵, 쿵, 딱, 쿵, 딱 이렇게 되죠. 근데 쿵을 킥이라고 해요. 왜 킥이라고 하냐? 드럼 발로 차는 거라서 킥이라고 그래요. 발차기가 킥이죠? 발로 하는 그킥 소리가 있어요. 쿵, 쿵, 소리. 이쿵 소리가 나는 거를 킥이라고 그러고, 짝 소리가 나는 걸 스네어라 그래요. 쿵, 짝, 쿵, 짝. 이렇게 두번 나면은 한마디라. 두 번에 한마디예요? 알겠죠?
보통 랩은 네 마디 단위로 끊겨요. 그래서 존나 아이돌 랩들은 네 마디, 여덟 마디도 하고 짧게 들어가는 랩들은 그리고 12마디 하는 경우도 있고 16마디가 기본이에요. 한 버스를 하면 보통 16 bars라고 하잖아요. 16마디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라임을 어디다 넣느냐? 쿵짝 쿵짝 하는 데다가 짝에다가 라임을 넣으세요. 라임은 어떻게 넣느냐? 아야 어여 오요 우이가 모음이라고 난 딱 이거 배우고 시작했어요. 아무한테 레메슨도 안 받았는데 이거 딱 배우고 시작해서 그날 쿵짝쿵짝 들리지? 두 번 세면 한마디야. 그러고 짝에다가 라임 넣어. 라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야 어여 오유 의 똑같은 거 넣으면 돼. 끝. 난 이러고 나서 그냥 혼자서 했어요. 레메슨 안 받아도 돼요. 지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인터넷이 있고 책이 있고 음악이 있는데 뭘 배워요. 이게 끝이에요. 레메슨 X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그럼 가끔씩만 조금 진짜 특수한 경우 빼고는 해볼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라임을 내가 막 두 개를 맞췄는데, 있지, 뭐, 있지, 이렇게 뭐, 있지, 했지, 됐지, 이렇게 라임 맞추니까 뭔가 라임처럼 들리긴 하는데 좀 뭔가 구려. 그럼 어떻게 좋게 들릴까 생각해보고. 램레스 그냥 인맥 사는 것 같아서 굳이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지가 잘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돼요. 마디 못 세는 거. 홍원이 마디 못 센데요? 걔 전에도, 전에 저랑 피처링 할, 그냥, 아닐 텐데? 제 거 피처링 할 때 16마디 해보라 했는데, 빈지노처럼 모음 안 맞춰 총각적으로 잘 들리게 하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질 좋은 라이밍이에요. 근데, 그런 라이밍은 찾아보면 많아요. 누가 안 하고, 근데, 누군 해요. 진짜 못 센다고? 근데 내 거 해올 땐 세왔어. 네, 뭐 지가 못 센다고 할 수 있는 컨셉질인지 모르겠는데 제 거 해오라 할 땐 세왔어요. 어려운 라이밍들이 있어요. 데자부 들어 주변에 좀 바뀐 거 있냐고요? 제 일을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존나 열심히 해주고요. 대우 바뀌죠. 지금 오늘만 봐도 솔직히 족도 연락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연락 와가지고 제가 애초에 그런 걸 선을 긋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 잘 안 해요. 알아서 저는 저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오면 대답도 안 해요. 발음 꼬아서 라인 맞추는 애들 별로. 왜요? 그게 왜요?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게 스킬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랩이 스킬이라고 하는 게 따다다다다다 이게 스킬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겠죠. 그게 홍원에 타격을 주느냐? 걔는 알아서 잘 지혜범 만들고 있는데 마디 못 세면 어때요? 못 세는데? 그러면은 너 근데 여태 앨범 냈잖아. 예. 어떻게 했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됐지 뭐. 세는 법 좀 외워. 쿵짝쿵짝인데 샤크라만 급한 게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가지고 QM 워즈 1번 트랙 듣고 강세로 라임 존나 넣는구나 생각함. QM 형이 그게 꽂혀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QM 형이 한나 후반부부터 라이밍이라고 하는 거를 보석집에서 라이밍에 대해서 진짜 저희는 라이밍 연구를 진짜 작년에 1년 동안 만나면은 막 새벽까지 했어요. 그러고 QM형이 내 랩들이 좀 구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좋은 거죠. 아니 사실이라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게 팩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게 준효 씨 알겠는데
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홍원이가 마디 못 쓰는 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샤크라마 씨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처먹는 거예요. 뭐 족도 없는 말들로 제가 왜 옛날에 그 작년에 왜 나타나가지고 애들하고 엘리에서 맞짱 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의혹 같다. 그게 사실이래요 하면서 지들끼리 키격거리니까 저 열받아갖고 나타난 거잖아요. 브린다스 가더 베이비. 아 그거 참 좋죠. 아 저 멋지다고 한 거요? 아 근데 전 그거 몰라요 뭔지. 근데 누가 저 멋지다고 했고 이런 거 저 잘 모르겠어요. 샤크라마님. 근데 저는 그 샤크라마라는 분을 그 홍원이 디스곡이랑 그 방송 때문에 봤었는데, 저는 그 패기 자체를 굉장히 뭐, 높게 사요. 왜냐면 그거 쉽게 할수 있는 결정은 아닌데. 근데 저는 이거는 소신 발언인데, 저 주변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 오웬 형하고도 뭐 성격이 맞진 않지만 그 형하고도 지금 사이 나쁘지 않고, 태균이 형하고는 전 진짜 친한 사이고, 저스티스 형도 제가 진짜 좋아하고 또 만나기로 했고, 조만간에. 오늘도 연락했고. 그런 사이인데, 그리고 그 김심야 님도 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 솔직히 래퍼들이 자기 은퇴하겠다고 하는 거 솔직히 존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샤크라마 님도 이거 내고 은퇴한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 대체 뭘 위해서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그럼 뭘 위해서 음악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누가 그렇게 은퇴를 하겠다고 하는 게좀 싫어요. 그게, 저는 그리고 저스티스 형하고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 음악 못 그만둬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형 음악 못 그만둬요. 그랬대요. 그럴 수도 있지. 이랬어요, 형이. 근데 그냥 난 그만두고 싶어. 왜냐면 형이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것도 형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 저스티스 형은 인생을 예술로 보고, 음악만 예술인 게 아니라 인생을 예술로 보는 것 같고, 전 그래서 그거는 되게 존중해야 될 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은퇴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싫어요, 그냥.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은퇴 안한거 알아요. 근데 작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열이 받죠. 그래서, 저스티스 형이 곡막 만들어 놓은 거 진짜 존나 많았죠. 가갖고 막 하루 종일 들었는데,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앨범을 안 내요? 작품을 만들어야 될 그걸 못 느꼈어요. 음악을 만드는 건 재밌거든? 작품 내기 싫어. 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럼 존나 서운하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앨범을 안 내다니. 앨범을 별로 필요로 안 하는 사람들은 만족하겠죠, 거기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스티스 왜 은퇴 안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짜로 사람들이 음악을 앨범으로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 앞으로 앨범을 안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우리 같은 래퍼들한테는 은퇴 선언이에요. 말 그대로 은퇴한 거예요, 그건. 저는 제가 앞으로 앨범을 못 만든다? 법적으로 만약에 해갖고 앨범을 못 내고 싱글만 해야 된다? 저는 무슨 낙으로 음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 이거 제 소신 발언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지만 저는 형들이 은퇴하겠다고 쉽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좀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 힙합밸리 가면은 무슨 저 음악하다 인생 말아먹은 썰 풉니다. 뭐, 제가 뭐 랩한 지몇 년이 지났는데 막 포기하고 싶네요. 이런 얘기들 하는 음악가들이 나오는 게 솔직히 그런 영향력 있는 형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김심야 씨 같은 분들도 은퇴 막 진짜로 진지하게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게 트렌드가 돼서 그게 멋있다 쿨하다고 생각해갖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전 그거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스티스 형은 그게 미안해서 되게 많이 막 요번에 오도마 이런 거 형이 그 씨앗 그거 뭐야 펀딩 했잖아요. 그것도 작품을 만드는 사람 이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게 되게 그 형의 마음을 알겠는 거죠. 작품 만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되고 싶다. 저는 그냥 그래요. 아, 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 존나 주인공 캐릭터 같은 사람들이
저 은퇴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아마추어 래퍼들이 따라하잖아요. 아마추어 프로듀서들이 따라하고. 저는 싫어요. 기대되는 여성 래퍼요? 제키 Y, 릴체리, 신유진 씨라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랩을 제가 에이솔한테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에이솔도 결국에는 제가 인간적으로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안 친하거든요. 거의 모르는 사이에 가까운 사람이 됐는데 만나면 반가운 척 하겠지만 근데 에이솔이랑 뭐 그렇게 했는데 에이솔한테 기대했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고 근데 몰라요. 저는 솔직히 이거 되게 소신 발언이에요. 이것도 소신 발언. 한국에서 솔직히 제키와이 제외하고 자기가 힙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힙합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래퍼가 여태껏 있었을까요? 옛날 리미 정도? 저는 그래서 여자 래퍼들이 왜 조금만 관심을 얻으면 연예인 태크 타는 줄 아세요? 힙합이라는 거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연예인이 되려고 한 경우. 근데 제키 와이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미 님도 솔직히 뭐 그때 그 조리돌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만두셨잖아요. 저는 그만둔 사람한테는 안타까움을 전할 뿐이지 존경을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그만둔 분한테. 그리고 그분은 재기하려고 하다 실패했잖아요. 관 속을 걸어 나오며 이런 거 하셨는데 실패했잖아요. 저는 실패한 사람한테는 존경을 보내지 않아요. 저는 힙합을, 그래서 힙합을 하려고 하는 그, 내가 씨발 힙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래퍼는 제키와이 한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예, 릴체리 그분은, 근데 막, 저는 힙합 아니고 그냥 랩 하는 건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리고 저 가사 누가 써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렇단 게 아니라, 막 진짜 그 레이셜머드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레이셜머드는 가사 써준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사 누가 써줘요. 이래도 이상하지 않겠잖아요. 근데, 제키 와이는 그 MC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MC. 내가 가사 쓰고, 내 음악 만들고, 힙합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키 와이 분이랑 대화를 해봤었는데, 좀, 오해가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긴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는, 아, 동료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키 와이 님도 저하고, 이렇게, 뭐, 우호적인 관계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JKY님은 힙합을 하려고 하고 힙합이라는 것 자체 이거에 자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껴서 저는 진짜 리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앨범이 저한테 좋고 안 좋고 이걸 떠나서 네 브린이요. 라니 같은 경우에는 라니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저 제가 라니랑 같이 크루를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라니의 랩을 좋아했어요. 라니가 그때 당시에 JJK 형 레슨생이었는데 JJK 형이 야 내가 레슨 하는 친구 중에 브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브린이라는 친구가 존나 붐뱁을 존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한다. 근데 너가 만나서 좀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교류를 해주면은 좀더 재밌는 관계가 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해서. 난 제이제이 형 좋아하니까 오케이 하고 그때부터 라니랑 옛날에 광장시장도 막몇번 같이 가고 저 작업실에 라니가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라니가 막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와가지고 막 오고 이럴 때 지하철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만나갖고 제육볶음 사주고 이럴 때부터 저는 라니를 봐왔는데 지금 라니가 앨범을 다음에 내는 거를 봐야지 될것 같아요. 지금은 라니가 이 노선을 다르게 탄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욕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그, 힙합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이렇게 시야에 두고 싶지, 나 힙합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굳이 제가 주변에 시선을 두고 싶지 않아요.
제가 굳이 그거를 눈에 두고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라니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라니하고 저하고는, 아, 막, 그래서 제가 되게 라니랑 처음에는 크루를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힘든 일들이 막 생기면서, 라니가, 또 저는 홍원이도 알고, 그때 수린이도 알고, 범비도 알고, 디키즈를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전 마음을 놨었죠.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못 챙겨줘서. 그래서 라니가 디키즈에 들어간다 했을 때, 오빠 저 디키즈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와, 존나 잘 됐다. 거기 가갖고 친구들하고 제가 멋있는 거 많이 해라. 그래서 라니가 막 킬라비 이런 거 노래 낼 때 제가 되게 응원하고 그랬었어요. 오늘 되게 오래 하는데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이게 되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반은 있는데 이상하게 이유 없이 그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이 남자보다 뭔가 두각을 드러내기 힘든 게 게임이랑 랩이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해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죠. 네, 창작을 하려면 기본적인 틀을 알아야 하는데 그 틀을 알거나 창작을 듣지 않죠.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틀을 알아야 되는 게 뭔 얘기예요? 작업실이요? 창문이 있는 곳이 좋긴 한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몇 년 정도는 지하에서 생활하는 것도 경험이다. 저도 지하에서 몇 년 썼어요. 그리고 개미굴 작업실 저 진짜 몇 년 썼고 지금 저 집에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지금도 작업실이 따로 필요 없는 게 가사를 쓸 때 그냥 써요. 그리고 딱 안 되잖아요. 그날은 들으면 접어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집중해서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딱 접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날은 진짜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다 나올 때까지 그냥 해요.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급식 래퍼 보면 10년 지나도 존나 젊어서 스타트라인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또 나의 어드밴티지 있나 싶음.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염따나 뭐 이런 분들 보시면은 존나 이 첫 창작 자체를 그러니까 첫 앨범이라는 것 자체를 앨범이라는 이 의미 있는 뭔가를 가져오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고등 래퍼나 이런 데 나와서 일찍 잘 된 친구들을 보면은 창작의 목적이 뭔가 멋있는 삶이었어. 그러다가 창작을 시작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막 재밌어갖고 랩을 해야 되는 시즌에 유명해져 버렸어. 그러고 나면 작품을 만들 만한 밑바탕은 없는데 작품은 만들어야 되는 위치가 된 거야. 그러면 진짜 고통받는 거야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뭐 이제 제가 되게 응원하는 고등 래퍼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앨범 만드는데 엄청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지 짐작을 해도 돼요. 근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나이 때는 번개송 하고 그렇게 랩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재밌게 할 때였는데 흥미여야 될 때 일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보기 안타까워요. 아 참 안타깝다 보기. 답은 안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조금 그 안타까워요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 집에 들어가.
누군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홍원이는 앨범을 존나 내고 있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여튼 간에 저는 고등래퍼 나온 친구들 중에서 좀 뭐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 그 고등래퍼 애들이 좋은 창작자로서 자리 잡는 거는 진짜 한 10명에 1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목적을 이뤘어. 그래갖고 요즘 애들 텐타션 엄청 따라던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주원우구나. 원우도 제가 진짜 오랜 시간 봐온 사람으로서, 제가 근데 원우를 지금 팔로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원우가 하이라인 레코드 들어가고 나서 그 이 뭐야 약간 술 많이 마시고 이러는데, 제가 그 술 마시고 이런 인스타그램 자주 올라오는 걸 피드에 안 둬요. 이렇게 언팔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 술자리를, 누군가 막 술자리에 앉아서 막 술 먹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거든요. 내가 가갖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남이 그러는 걸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술자리 많이 올리는 친구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더라도 팔로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우 그래서 좀 제가 지금 눈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원우한테 애정 벌써 또 1, 2년 행사도인데 쓰는 거 같아서. 그러고 나서 그걸 느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친구들이 솔직히 한 벌스 막 16마디 얼마나 재밌게 쓰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어야 될 텐데,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앨범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얼마나 1차원적일 거고. 믹스테이프 만들어야 될 나이라니까. 나는 믹스테이프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연습을 존나 했단 말이야. 이런 비트들을 모아서 쓰면은 앨범을 만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날 거고, 이런 비트에서 이 뒤에를 끊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날 거고, 그러면 약간 믹스테이프로서 좀 구성미가 있겠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죠, 진짜. 근데 그런 시도들을 해볼 만한 시간이 없는 거야. 왜냐? 지금 의 기대를 받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마추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마추어여야 될 나이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좋은 앨범 내고 증명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고. 저는 지금 그게 언제 막 앨범이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거보다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려도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정규 앨범 못 내고 있는 친구들은 9살이었다가 20살 됐어요. 올해 20살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 회사에 계약했어. 고등래퍼 나가서 잘 돼서.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앨범을 안 내줘요. 그러면은 이름 바꾸고 피치 바꿔가지고 믹스테이프를 계속 내볼 거예요. 그냥 진짜 존나 막 만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눈치 못 채게. 도끼씨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는 그렇게 할 거. 어떤 반응을 할까? 그 노토리어스 키드. 헐, 아직까지 하고 있네 뭐 이런 거 아니야? 오늘 근데 사람들이 재미있는 주제를 많이 던져줘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거 끝나면 짤없이 자고 갈 거예요. 3시간이나 했어요. 무슨 반지의 제왕도 아니고. 맨날 하는 얘기 하는데 요즘 뭐 보냐면, 저는 미국 드라마 중에서 소프라노스라고 보는데, 소프라노스 90년대 2000년대 드라마인데 마피아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민자들 마피아 내용을 진짜 재밌어 하거든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프라노스라는 시즌 5개짜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시즌 3까지 보고 이제 2부로 넘어갔는데 2부부터 진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리고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이거 소프라노스 다 보고 나서 바이킹스를 다 보고, 그리고 위쳐를 시작할 거예요. 위쳐가 이제 이번에 시즌이 시작됐죠. 봐야 될 게 존나 많아요. 진짜 지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말 되게 잘한다고요?
타고났죠, 그거는. 제가 이 말을 근데 제가 잘 정리를 해서 하는 스타일이냐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고. 아이리시맨을 못 본다고요? 아이리시맨 재밌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음악, 아, 그 영화가 있어요. 80년대 영화가, 70년대 영화가. 그게 한 4시간 반인가? 4시간인가 되거든요? 그,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싱크홀 앞부분 어떤 클래식이랑 비슷하다고 말했는데, 리스트의 락한 파넬라인 거 지금 알았어요. 나는 파가나니 곡이라고 생각해서 못 찾고 있던 거였어. 이걸 안에서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아, 디깅의 재미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어? 이게 샘플 원곡이구나, 이런 데서. 왜냐면은 저도 소프라노스를 보잖아요. 소프라노스 처음 주제가가 그 나스의 스틸메릭의 Got Yourself a Gun 이런 훅이 있거든요. 그 Got Yourself a Gun의 원곡이 소프라노스의 주제가예요. 그래서 나스 곡의 저거니까. 군대 판다요? 방금 전까지 우리 집에 있다 갔어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처음 한 30분 견디면 그때부터 존나 재밌어요. 심바가 생각하는 음악 잘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앨범을 잘 만들고 작품으로서 증명하고 앨범을 잘 만드는 사람이죠. 영화 피아니스트요? 그거 유태인 학살 얘기 아니에요? 유태인 그 피아니스트 얘기? 그거 어렸을 때 봤는데 저 그런 거보다 그 누아르 필름 이런 거 좋아해요. 누아르 시네마. 요번에 아이리시맨, 굿펠라즈, 좋은 친구들, 그리고 뭐 택시 드라이버, 킬 더 아이리시맨, 뭐 있지 또? 대부는 뭐 워낙에 그 시리즈니까 대부 시리즈. 쇼미 파이브 떨어지실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엘리베이터 쉬 이렇게 뜨겁고요. 왜 떨어졌지 싶긴 했죠. 그런 느낌? 데자부 가는 건 고민하시고 선택한 건가요?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아까 전에 잠깐 사람들이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짧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 먼저 대답할게요. 근데 쇼미 5 대신 인생 무대였는데 솔직히 개잘했어요. 근데 저도 제가 더 진짜로 떨어뜨리면 안 될 정도로 더 잘했으면은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심사위원 두 명이 한 팀이에요. 두 명이 한 번은 누구를 통해서, 한 번은 BY를 통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고,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방송 보고 방송 본 날 우리가 저 사람 왜 떨어뜨렸지 해서 판단이 너무 흐려져서 피곤해가지고 그랬다라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한 번 왔고, 그러고 그 누구 통해서 형 누구누구 형이 진짜 판단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라고 두 명 팀인데 두 명이 전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화가 났죠. 그리고 그 데자부 얘기했는데, 제가 짧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데자부에서, 데자부가 BY의 1인 기획사인데 BY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제가 BY한테 돈 한 푼 꾼 적이 없었어요. 단 한 푼도. 그래서 제가 BY한테 돈을 안 꾸고, BY한테 돈을 꾸는 순간 제가 BY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를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이, 제가 뭐 BY 똥꼬 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BY한테 돈 한 푼을 빚져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옛날에 그 BY가 공연을 제가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와이파이 도시락비도 저는 한 택이도 걔한테 빚진 적 없고, 계좌로 BY 여자친구한테 다 정산을 해줬고,
BY가 어디 아울렛에 갔을 때 셔츠가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사가지고 줬는데 그거 값도 제가 달러인데 한국 환율로 환산을 해서 같이 보낼 정도로 전 BY한테 단 한 푼도 빚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제 BY 지금 대자부에 같이 하는 권중용 이사님이 BY를 맨 처음부터 BY 완전 무명 시절 때 대학 공연을 돌게 해줄 정도로 진짜 그 섹시 스트릿에 있었어요. 옛날 그 형이. 그 형이 되게 이렇게 BY를 도와준 사람이 제이클래프, 소코도모, 그리고 나, 최엘비 이렇게 한 4명 정도를 되게 도와주셨어요. 공연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앨범을 내야 하는데 다른 회사들에서 지금 저 앨범 내게 해준다고 하는데 계약이 너무 길다. 앨범 단위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한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회사 딴 데 들어가지 마라. 이래서 그러면은 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그래서 빌려주셨어요, 돈을. 제작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거 앨범을 보시면은 네임즈 앨범을 보시면 제작 투자 권중용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투자를 받아서 앨범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앨범에 제가 디렉팅을 BY한테 부탁을 했어요. BY는 자극적이고 청각적인 쾌감을 가지고 있는 랩을 하는 친구니까. 비와이가 전국에 디렉팅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데자부에서 투자를 한 걸로 해준 거예요, 나중에. 근데 왜냐면 네임즈 CD가 나왔을 땐전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를 하는데 데자부에서 그 저한테 이 투자를 해줬잖아요. 그때는 제가 비와이한테 빚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사 형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요. 안 빌렸어요. BY가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벌어도 전 단 한 푼을 꾼 적이 없어요. BY한테. 근데 BY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한테 이해 못한다는 반응이 좀 있긴 했는데 BY가 저를 리스펙트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마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약 안 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네임즈를 내려고 제가 그걸 봤는데 지금 비와 여자친구는 비와이 돈 관리해. 아니 그게 아니라 비와이한테 따로 보내기 뭐 하니까 그냥 제가 그 여자친구 걔도 저랑 너무 오래 알았으니까 그냥 걔 계좌로 보낸 거고요. 사적인 거 물어보지 마세요. 준효 씨 사적인 거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 안 해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씹을 거예요. 대답 이렇게 안 해드리고. 네, 선 넘는 말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 그건데 지금 하여튼 그어 이제 그 이사 형이 저한테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네임즈를 우리 회사로 내는 거 어떠냐 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다. BY가 네 앨범에 이거를 보고 나서 시놉시스를 보고 나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은 눈치다. 계약을 약간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그때 당시 저한테 고마운 형인데 근데 제가 그때 고민이 됐죠. 처음에는 앨범을 편하게 낼수 있을 것 같고 일도 다 봐주실 것 같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거절을 했어요. 그때는 거절을 한게 네임즈라는 앨범이 회사가 있는 상태에서 내면 저는 뒤에 뭐가 생겼으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뒤에 뭐가 생겼을 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네임즈란 앨범이 너무 가치 없는 그냥 이제 뒤에 빽 생기니까 깝 그때는 좀 고사를 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이 앨범 끝날 때까지 그 생각이 유효하면은 그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임즈를 내고 나서 천천히 얘기가 나왔고 BY랑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뽑혀 있는 순간에 저는 그 앨범이 존나 가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내가 내 적들하고 관계를 청산한 뒤에 내가 싸우고 싶은 사람하고 다 싸운 다음에 회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얘기 못해드려가지고 계속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자부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제 음악을 엄청 존중해주고 제 비와이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막 무슨 뭐 갖춘 건 아니었지만 그 타임 트래블 앨범 만들 때도 이것저것 주원 주고받던 사이였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진 않으시나요? 이러는데 그런 많은 생각들이 스스로를 많이 힘들게 하지 않나요? 근데 그 그냥 그런 맨날 하루에 막 20km씩 뛰는 거예요. 막 집 와서 푸시업 막 1000개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지치세요? 난 이게 삶의 낙이야 이러잖아요. 좀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우리 눈엔. 그것처럼 저는 이런 고민에 빠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한 아 모순을 느끼고 그럼 그걸 고쳐나가고 이거 재밌어요. 유혹이요? 솔직히 말해서 유혹 제가 지금 유혹에 빠져 있어서 막 타협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혹 크게 잘 안 느껴요. 왜냐면은 별로 유혹이 없어요. 유혹 예 엘리의 추천글에 올라온 화제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들어볼게요. 화지가 구려 다 들어와 맡기 생겼더라. 화지가 구리면 맡기가 맞죠. 그거는 랩 존나 잘하는데 화지 랩 못하게 들린다는 사람들은 덕화연 랩 왜 못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똑같고 그런 사람들은 랩이라고 하는 게 빡세게 화내면서 화내는 액팅하면서 쪼개는 그런 음절 우겨넣고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이미 그건 덕화연 씨에 대한 논란이 처음 이제 나올 때 버벌진트가 덕화엿의 랩을 믿음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화지 랩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얼마나 랩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내가 꼰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꼰대가 맞고요. 그럼 꼰대 같을 수도 있죠. 전 존나 꼰대니까. 지금 이거 뭐 안 들어가지는데 엘리 같은데요? 이게 원래 이 시간에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지가 랩을 존나 잘한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그런 말이면 저는 존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릭시스트가 욕먹는 게 아니라 심바자아제는 평소에 어그로 끄는 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사를 써도 그게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 내 걸 안 읽어본 거 아닌가? 상관없어요. 안티하이프라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건 자기가 진짜 멍청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 바보 같네. 다음 정규요. 저는 근데 올드스쿨한가라고 하면 올드스쿨하진 않아요. 올드스쿨한 걸 하는 사람은 뭐 잘 모르겠는데 올드스쿨? 지금 현대 음악을 하는 사람 지금
2010년대 이제 2020년대 랩을 하는 사람인데 챔피언 좋아하시나요? 네, 뭐 그냥 뭐 미국에 갔을 때 아울렛에서 싸서 색깔별로 샀어요. 검정색, 흰색, 아 검정색, 회색 이거 박원디. 화질을 좋아하지만 취향 아니다 구리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된다. 일단 발성이 시원시원한 거랑 굉장히 거리가 뭐 조곤조곤 나른다는. 굳이 비유하자면 덕화 쪽에 가깝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잘못 쓰고 있는 게 발성이랑 성량이랑 구분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성량의 랩을 으악 이렇게 하는 그 성량이 좋은 걸 발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랩이 잘 들리면 발성 아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라이브 할 때 진짜 좋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라이브 진짜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제 유튜브 찾아보셔도 제가 라이브 진짜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한테 무슨 발성이 안 좋고 이러는데 소리 지르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스눕독이 그러면은 성량이 발성이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 무슨 뭐 래퍼들 전부 막 파바로티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폴포츠나 바보 같아요. 발성을 존나 찾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냥 랩 존나 쿨하게 멋있게 하면 끝나는 건데 병신인 것 같아요. 얘는 아마 보컬리스트 중에서도 막 커트 코베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막 그리고 그게요, 스눕독이 성량이 막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마이크 스킬이 좋은 거예요. 조곤조곤 해도 다 들렸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무슨 발성이 씨, 뭐 어쩌고 뭐 이러는데, 그럼 뭐 우리나라에 뭐, 개코나 뭐, 넉살 형 빼고는 랩 다 못하는 거지. 저스티스 형 막 이런 사람들 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발성을 개코처럼 해야 되고 랩스킬 저스티스처럼 눈에 보일 정도 화려하게 해도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네 말 맞는 말이지. 래퍼들이 다 그런 보편적으로 좋아할 만한 정형화된 틀을 누가 더 잘 찍어내느냐 급급하게 시작한다면 예술이 아니라 수능 공부나 다름없다. 존나 맞는 말이지. 이미 자기만의 이 사람이 이거 맞죠? 그 는삼 쓰는 사람 맞죠? 옛날에 어그로 끌다 쫓겨났던 사람 같은데 이 사람. 그냥 새벽에 잠 안 와서 하는데 사람들이 좀 반응을 해줘서 하여튼 이 얘기는 저는 대충 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이거 제가 다 읽어보긴 할 건데 일단 끝날 시간 돼서 저스티스 일반이 들 때 랩 스킬 잘 안 들리는 편은 그냥 저 비웃는 게 아니라 랩 스킬 요소가 랩 스킬이에요. 이 사람 랩은 잘하는데 스킬은 좀 없네요.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개소리예요. 그냥 잘하는 게 랩스킬. 랩스킬이 뭔데? 무슨 파이어볼 이런 거야? 마나를 50 소모하면 파이어볼이 나갑니다. 랩할 때 호흡을 이만큼 소모하면은 막 마디팍의 스킬이 나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랩스킬은 그냥 잘 들리게 하는 게 스킬이에요. 자주 쓰는 말 중에 뭐 술은 마셨는데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랩 스킬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저 40초 후에 끝나요. 저 이제 끄고 저도 TV보다 잘 건데 저 미드보다 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랩을 즐기는 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되도 않는데 분석이나 저거 랩 못한다는 사람들은 뭐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갈게요.